선입니다. 지금 방콕에서 가장 핫한 야시장이라고 하는 쩐페어, 조드페어라고도 하죠. 여기 짤랄로파이 2가 없어지고 나서 이쪽으로 많이 그 상인들 분께서 이전해 왔다? 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쩐페어 바로 들어가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쩐페어. 오, 사람 개 많아. 아디다스를 팔고 있습니다. 짝지 같은데? 와우. 어우, 진검이세요. 장난 아니야. 이거 진짜인가? 진짜겠지. 이거 손바닥이 와. 와, 인산 이네다, 인산 이네야. 빙수. 아이스크림도 팔고, 디저트. 먹거리가 많다, 역시. 야시장은 먹거리야. 아, 쉬림프. 아, 프라이드 쉬림프 이런 것도 먹을 수 있나 보네. 이따가 한번 먹어볼래? 그래. 어, 저거 너무 맛있어 보인다, 프라이드 쉬림프. 여기 다 음식점이야. 그러게. 사람도 엄청 많다. 인산이네, 인산이네요. 등갈비도 팔고 있고. 이상하게 등갈비 파는 데가 많네. 하나에 75바시래. 5시. 뭐 나쁘진 않네. 볼까? 그냥 기본 티네. 이거 귀엽다. 좀 작아 보인다, 근데. 네. 음식점이 굉장히 많네. 어, 이거 색칠하는 거다. 인형 색칠하기. 여기는 해산물을 이렇게 드러내고 팔아도 위생이 괜찮은가 봐. 뭐 괜찮으니까 이렇게 다들 괜찮지? 날씨 더운데. 그러게. 어, 꽃이 굽고 계셔. 소라도 있고. 꼬막도 있고, 진검이새우도 있고, 이쁜. 와. 여기 쩐페어 야시장이 이 등갈비가 유명한가 봐. 그러게. 아, 이거 원래 거기서도 유명했었거든. 그, 짤랄로파이 2 시장에서도. 아. 여기로 이전에 오셔가지고 하시나 보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제 옷가게 골목. 저녁 메타 유명해. 두리안 냄새. 이 음식 냄새들을 뚫고 두리안이 들어온다. 거기다. 뭘로 먹을까요? 튀김? 새우는 튀김이지. 와. 금새우를 그냥 넣었어. 라디카. Can I have one fried one? Oh. 아, only two. 아, 오케이. 콕투 쉬림프 안 먹을래? 오케이. 아, 저건 죽은 걸로 해준다. 아, 진짜? 여기서 꺼내주는 게 아니라. 아, 아, 그냥 저렇게 한번 삶아주는 게 콕투인가 봐. 아, 쉐이크. 아, 오케이, 오케이. 더 흔들어, 더 흔들어. 팍팍팍팍. 오케이, 고맙습니다. 파인애플 스무디 원 플리즈. 파인애플 색깔이 왜 이럴까요? 나는 배주스인 줄 알았어. 배주스. 파인애플 향주스인 것 같아. 아, 안 돼. 하지만 메인은 이 새우입니다. 새우 맛이 궁금했어. 겁난다. 도동. 반찬이야. 반찬? 이것만으로 너무 짜가지고. 아, 진짜? 먹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거 약간 똠얌 맛이 나는데? 짜다. 계속 먹을 수가 없어. 그게 맹점이야. 도전해본 걸로 만족.
지금 후웨이꽝 야시장에 왔습니다. 후웨이꽝 야시장은 MRT 후웨이꽝역에 내리시면 돼요. 아, 시작이다 이제. 뭔가 여기가 제일 정제되지 않은 느낌? 약간 날것의 그런 느낌. 자, 이렇게 4번 출구로 나와서 걸으시면은 큰 찻길을 두고 양쪽으로 상점들이 열려 있습니다. 살아있어. 살아있어? 와, 오, 살아있어. 과일가게. 지금 망고스틴이 철이라서 그런지 아주 아주 저렴합니다. 1kg에 40밧. 두리안. 두리안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긴 한데 나의 마음이 준비가 됐을 때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볼까?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주문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메뉴들이 다 영어로도 나와 있습니다. 메뉴가 나왔습니다. 뭔가 비주얼이 무섭군. 이거 봐봐봐. 요건 코코넛 커리. 코코넛 커리입니다. 이건 오뎅인가? 옆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야채 가져다가 막 널어서 먹어. 널어서 먹는 건가? 지금 이렇게 반찬같이 되어 있는 걸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서 조금씩만 가져와 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건 카레인데 살짝 코코넛향이 나네. 이거 위에가 뭔지 알았어. 뭐? 이거 생선이야. 생선? 생선 가시가 좀 많아. 난이도가 좀 낮진 않아. 난이도가 꽤 있네. 지금 장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아. 아, 이제 시작인가? 지금 장사 준비하셔. 9시가 다 돼가는데 지금 장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여기가 새벽 4시까지 한다던가 엄청 늦게까지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대. 와, 여기도 그냥 상점들 엄청 많네. 와, 이런 샵들이 많네. 여기도 네일샵. 여성분들은 이런 데 오셔도 재밌겠다. 그네. 그치? 뭔가 많긴 한데 구경하기가 쾌적하지가 않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이제 이 도로를 점령하고 다들 장사를 하고 계시니까 맞아. 아직 쉽지가 않아. 이 넓은 도로에 고작 사람 한두 명 지나갈 수 있는 인도가 거리. 되게 넓어. 근데 인도를 다 사장님들이 점령했어. 와, 두리안 무더기다. 그러게. 여기 삭각한다. 여기 망고. 여기 2kg에 40이야. 여기서 사면 되겠군요. 하나. 먹어본 적 있어, 섞어? 섞어 먹어본 적 없어. 아니, 이름만 들어서는 딱 너무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커스터드 애플이라잖아. 얼마나 달까? 3kg에 50. 오케이, 나 축제다, 축제. 볶음탕. 망고스틴 엄청 샀네. 1kg에 40밧인데
갑자기 3kg 사면은 50% 주신다길래 그렇다면은 어? 여기 여기요 요건가? 사태 사와디카 사와디카 도핑 하나씩 먹겠습니다.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달짝지근하니 냄새도 하나도 없다. 고기 산적 하나에 370원. 끝. 역시 동남아는 야시장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기 핫도그 팔아. 핫도그 하나 때려볼래? 가볼까? 한국 콘덕 핫도그. 아, 저렇게 바로 만들어주신다. 핫도그를. 어, 뭔가 한국이랑 만드는 게 좀 달라. 어. 되게 뭐지? 묻잖아, 반죽에. 여기는 반죽이 되게 직접하네. 저 반죽을 뭔가 조각 엄청... 조각하듯이 빚고 계셔. 아, 저를 할까?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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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아 치즈. 어. 스파이시 바비큐 치즈. 아, 나 스파이시. 너 스파이시. 예. 치즈 치즈. 어 치즈. 토마토 치즈 마요네즈. 예, everything. Everything. 여기 감자를 무칩니다. 핫도그가 튀겨지고 있습니다. You want some mango soup? More, more. Some more, get some more. More, more. Five, five. Oh. 나왔다. 이렇게 세 개만 뿌리자. 그건 뭐지? 치즈 섞은 것 같아. 바이바이. 엄청 커. 안 뜨겁나? 오, 치즈.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같이 이긴 핫도그는 맛이 없을 수 없지. 치즈가 쫙 녹아있어갖고 맛있다. 와우. 근데 한국 핫도그랑 큰 차이가 없어. 맞아. 맛있어. 10시가 다 돼가는데 부리아성입니다. 부리아성 재밌습니다. 여기 과일 주스 파는 데인가? 뭐 하나 드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패션프루트 있어. 그래, 패션프루트 먹자. 오, 저 영롱한 자태를 보십시오. 볶음카 바이바이. 아, 자 이제 야시장 구경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겠습니다. 진짜 가자 이제.